제 전용 부채입니다. 이름은 내부채라고, 내부채! 이렇게 하면, 아, 내부채, 지금은 내부채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채. 내부채를 붙입니다. 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 베베로제 가발을 다시 썼다. 머리 포마드보다 가발 쓴게 확실히 낫네. 안녕하세요. 김셀이에요. 요즘에 열심히 유화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힘들어도 하루에 그한 2시간 정도는 그려요. 오래 그리기에는 좀 힘들고, 아, 그런데 한 5시간 정도는 좀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진짜 지금 남은 그림 좀 빨리 마무리를 해서 그리고 싶은 거좀 그리고 싶어요, 사실. 빨리 마무리해서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싶은 그림을 열심히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하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싶은 게. 그리고 저의 지금 건강 상태는 수신증 때문에 하혈하는 것, 그리고 간간이 갑자기 이제 여러 군데 통증이 한 번씩 생기는 것, 그리고 갑자기 더워서 식은땀 나는 것. 이거는 갱년기 증상인데, 제가 광범위 자궁적출 수술을 해서 생겨난 이제 부작용이죠. 방사선도 해서 난소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생긴 갱년기 증상으로 식은땀 나고, 밤에 잠안 오고 식은땀 나고, 갑자기 막 더워서 지금 제 전용 부채입니다. 이름은 내부채라고, 내부채! 이렇게 하면, 아, 내부채, 지금은 내부채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채를 붙입니다. 내부채 타임! 이렇게 한답니다. 잘 때도 옆에 놔두고, 갑자기 더워질 때, 자면서, 이렇게 붙이면, 다시 또 시원해지면서 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증상이 있답니다. 요즘에 약간 아랫배 위쪽에 좀 통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혹시 내일도 통증이 심하면 한번 전화를 해야 되나,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나 싶습니다. 수신증도 다음 주에, CT 검사를 한번더 해보고, 요관 스탠트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얼굴 왜 이렇게 크지? 잠도 안 오고, 갑자기 더워가지고, 이렇게 부채 들고, 막, 이렇게 식은땀 없애고, 그러면서 있어요. 그거 말고는 아주 평안한 하루하루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림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벤트 초상화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도 자기 전에 하나 더 마무리를 하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트북 동영상 편집하다가, 침대에서 동영상 편집하다가 노트북이 침대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액정이 깨졌어요. 액정 값이 상판을 다 갈아야 돼가지고
5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지금 소리를 맞춰서, 소리를 맡겨가지고, 그림 영상을 일단은 당분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엄청 비싼 맥북인데. 어쨌든, 지금 저의 근황은 그렇습니다. 나는 할수 있어.